네, 안녕하세요. 게르뜰 승관입니다. 네, 지금 저는 2022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 왔습니다. 제가 멤버들이 그렇게요? 메이저 예능인이라고 농담 아닌 칭찬을 했었는데 뭐 그걸로 이제 정말 이제 오늘 상을 받게 됐어요. 그래서 남자 예능돌 부문으로 네, 상을 받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도착해서 지금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또 들어가면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좀 미리 또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좀 이따가 또 멋지게 상을 받는 모습도 네, 찍어보려고 합니다. 네. 카메라가 이거 이쁘다. 네. 캐럿들이 기사로 먼저 이 소식을 접했을 텐데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저도 무척이나 신기했어요. 오늘 한번 아니 이렇게 혼자 상 받는 기대가 얼마만이지? 18년도 MBC 연예대상 이후로 신인상 이후로 처음 받는 혼자서 제 기억이 맞다면 네. 근데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또 오늘 라켓보이즈도 스포츠 예능 부문으로 또 상을 받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관왕이 아닌가. 네. 그래서 좀 굉장히 뿌듯하고 기쁜 마음입니다. 일단은 좀 이따도 소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미리 얘기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이 차에서 말합니다. 네. 좀 이따 봐요. 네. 안녕. 그때도 너무 기뻤고 네. 근데 이제 올해 이렇게 또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많은 브랜드에 저도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네. 네, 저도 같이 대표해서 오늘 상을 받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. 네. 올 한 해도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고요. 예능 그리고 또 세븐틴으로서도 가수 활동도 열심히 할 거라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저희가 또 다음 시즌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굉장히 기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수상 브랜드 다시 한번 마켓보이즈 고생 많이 했거든요, 모든 분들. 막걸리 부문. 잠깐 헛소리 했었나? 괜히 웃기려다가 지금 2년 전에 후보 올랐다 그 얘기 네. 왜 했지 내가? 네. 입이 문제야 입이 애교로 봐주시겠죠? 와, 왜 이렇게 진짜?
받았어요. 굉장히 기분이 묘하네요. 네, 혼자 와서 상 받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우리 캐럿들이 직접 투표해 주셔서 이렇게 상 받는 거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메이저 예능인으로서 올 한해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별랑해. 안녕.